아니 영상을 보니까 제가 말을 너무 대충 하더라고요. 너 한 가지만 있어. 말 무시해. 아니. 아니야? 근데 영상 보니까 형은 약간 머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호감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아니야, 너 성시경 닮았다고 댓글 달렸어. 오, 성시경? 네맨. 자, 이번 주제는 바로 패션 스타일입니다. 에이, 지석이 패션 스타잖아. 에이, 형은 패션 스타. 오늘 카라트 입으셨네. 챔피언 입었어. 챔피언이야?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각자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눈에 띄지 않는 거. 요즘에 밝은 옷 입는데 옛날에는 네이비 색깔을 입었어. 검정색 아니야. 근데 이거는 형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큰 사람은 밝은 거 입으면 더 커 보이고. 근데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은 딱 와도 콘트라스트가 안 생기잖아. 근데 이런 걸 입으면은 이게 이런 굴곡이 다 보여. 맞아, 이거 이게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배처럼 나오겠네. 이렇게 나와? 옷 살 때 온라인이 좋으세요? 매장이 더 좋으세요? 하나, 둘, 셋. 매장. 온라인. 오! 온라인 아니에요, 당연히? 매장이 훨씬 실패율이 적으니까. 아, 직접 이제 입어보고. 근데 형은 진짜 무신사를 안 가. 무신사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딜 가? 무신사 그 온라인 쇼핑 매장. 아, 물론 오프라인이 생기긴 했는데 다 무신사. 무신사라네. 근데 오프라인을 하면은 일단 점원도 마주쳐야 되고, 내가 그 맞는 옷도 찾아야 되고, 점원의 그 따뜻한 따가운 눈초리. 아니, 오프라인 매장에 무슨 브랜드를 파는지 알고, 가슴 단면이 몇 가지 나오고 무슨 핏인지 알고 가니까 실물로 확인만 하고 오는 거지. 그거는 내가 가슴 단면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이 대표 모델이 있거든?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 알려주세요 하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줘. 무신사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맞는 옷을 하나 찾았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정보를 입력하면은 무신사에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너 이거 못 입어. 입어. 이렇게. 그럼 저는 딱 그거밖에 온라인에서 그냥. 자본주의 도에는. 자, 중요한 자리 구두, 스니커즈. 스니커즈. 구두. 난 구두를 안 신어. 경조사 뭐. 그러니까 난 정장을 안 입어. 나 결혼식 때도 정장 안 입어. 나 이러고 가. 그럼 결혼식 때 정장 안 입었었나? 응. 내 결혼식 때? 예. 네. 대화가 이렇게 되지? 여친 만나러 갈 때 하나만 선택해야 돼. 왕벨트를 벨 겁니까? 팔토시를 할 겁니까? 팔토시. 팔토시. 왕벨트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다나카 상의.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매장에 맞는 벨트가 없을 가능성이 커. 맞아. 벨트 이해 못했지? 지금 이해 못했지? 벨트 몇 칸 채우세요? 저는 구멍을 더 뚫어요. 와, 진짜요? 우리도 뚫어 가끔. 앞으로 앞으로 뚫어요. 저희 진짜 우리도 앞으로 진짜. 안해 하지마.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모임을 갔어요. 같은 옷이 다섯 명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까? 아니면은 단체인 척? 근데 나 결혼식 갔을 때 걔랑 똑같은 셔츠 입었어. 맞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대한민국 남자 이거 다 입어요. 근데 이거 이 색깔이 유행 돌아가지고 다 입고 다녔는데 왠지 이 형이 이거 입을 것 같은 거예요. 형 제가 이거 입을 겁니다 하고 갔는데 웬걸 몰랐어. 단체 인척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난 좋았어. 너랑 똑같은 옷 입었어. 큰 옷 전문점 가서 스몰 사실래요? 일반 매장 가서 XXX를 하실래요? 큰 옷 전문점. 나도 큰 옷 전문점. 우월감을. 아니 그 아 짜증나 어떻게 해. S.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남들이 박스 핏을 입는 걸 나는 일반 핏으로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이뻐. 박스 핏은 박스 핏 딱 맞게만 입어야 돼.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생 때 스키니 완전 스키니한 그런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면은 다 애들 막 쫙 쪼여가지고 막 옷이든 뭐든 다 쫙.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길 가다가 바지가 터졌어요. 그냥 터진 채로 갑니까? 아니면 바지를 벗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한정이 아니잖아. 이 친구의 질문이 누구 한정은 아니었어. 이런 건 아니야. 뭘 어떻게 벗어 그러면. 아니 바지 탔어. 에이. 아니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아니 어떻게 할 거야. 뭐 팬티 입고 걸어. 아 이거 터졌네. 아 이렇게 그냥 이럴 순 없잖아. 서른이에요. 벗고 다니면 사이코 뭐야 그게. 나 서른이에요. 오케이. 나 35이야. 나 32살이에요. 나 이런 거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적 있었어. 못이 걸려서 이렇게 터졌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좀 패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터졌다고 이게 한 판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고집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어디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하이타리 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하이타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근데 나 연신내에서 봤어. 하이타리 하는 사람이요? 이거 민구도 봤어 같이. 연신내는 그런 연신내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진짜 위에는 패딩 이만한 거 있고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고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와 이것이 연신내다. 바지 터졌나 길가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죠. 살지 좀 맙시다.